저 오늘도 마늘떡볶이의 혼밥하러 왔어요. 튀김이랑 떡볶이 1인분 시켰어요. 제니퍼 룸에서 전기 오븐기를 샀거든요.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구입한 색상은 흰색이고요. 생각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. 너무 귀여워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다음에 제가 레몬 마들렌 진짜 좋아하거든요. 레몬 마들렌 만들어 보려고요. 뜯어볼게요. 저 마켓빌에서 이거 구매했어요. 조립해서 보여드릴게요. 부모님 댁 갔다 왔을 때 차를 좀 받아왔거든요. 엄마한테 차 끓여서 마시려고 이것도 샀어요.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혼자 마시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빼서 세척도 가능하고 잘 산 것 같아요. 깔끔한. 다이어리 쓰면서 차 마시려고 지금 가지고 왔어요. 차는 아빠가 중국에서 사오신 보리차 마시려고요. 이렇게 세 개 들어있어요.
따뜻한 물도 가져왔어요. 저는 다이어리에다가 그날의 감정을 쓰기도 하고 택배가 왔다든지 유튜브 편집할 거 그런 것도 적어놔요. 재료는 이렇게 네 가지 준비했고, 저는 마들렌인데 레몬 마들렌 엄청 좋아해서 레몬 마들렌 만들려고요. 그럼 이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굵은 소금에 레몬도 닦아줬고요. 버터가 엄청 딱딱해. 자를 수 있겠어? 200g을 잘라야 하거든? 200g은 도와줄까? 할 수 있어? 그 다음은 정력분 이렇게 재료들은 다 완성했고 이제 다 섞어보도록 할게요. 그래도 꽤 그럴싸하게 나온 것 같아요. 머핀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
이거는 Thank you.